한국은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 의료 시스템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의료는 저렴하면서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의료를 세계에 알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한국 의료는 싸기만 하고 전혀 볼품없을 것이 뻔하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많은 한국 의료 종사자분들이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그중 서울아산병원의 최재원 소장은 환자들이 암치료를 하기 위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를 가듯이 향후 몇 년 안에 미국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올 것이다. 단지 미사여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꼽히지만 해외에서는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단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낙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한국의 진료비를 미국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이 LA 뉴욕사무소 개소 사실을 공개하고 소개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가고 이후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병원 규모에 놀라고 진료 시스템과 의료의 질적 수준에 한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병원은 많지가 않다라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병원 진료 체계는 빨라도 너무 빠르고 저렴해도 너무 저렴합니다. 물론 익숙한 한국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혁신 그 자체일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91점.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97.7%가 한국 병원을 다시 찾을 것이며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조사됐다고 한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가 한국 의료를 칭찬하고 추천한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그런 불신을 품고 직접 한국 병원을 방문했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인과 결혼했고 국제결혼을 통해 미국 이민자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노익스피리언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영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에 대해 비교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건강검진과 처음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건강검진에 포함된 모든 건강검진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의료 시스템 그 자체로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가장 먼저 놀란 건 영어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점과 뒤이어 옷을 갈아입은 후 목록을 작성한 다음 혈압을 체크하고 시력검사 및 청력검사 이후에 엑스레이 촬영에 크게 놀랐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검진 결과 뭔가 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한국처럼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각종 검진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치과 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건강검진이 무료였다는 점을 말이죠. 한국에서는 실제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무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병원에서 돈 한 푼 내지 않는 걸 보고 이 여성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종 세금을 내지만 의료민영화로 인해 이 모든 검진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도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들 믿지 않는 외국인들도 있고 조작된 건 아니냐고 말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또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런데 과거 2013년 하나의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심장검진 중 대동맥박리증을 발견해 응급수술로 급사를 막은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업가인 일리아 킴 씨는 지난 2013년 1월 9일 병원의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급사로 이어질 뻔한 대동맥박리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동맥박리증이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대동맥이 내 중
외막 등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여 높은 대동맥의 압력으로 인해 중막 부분이 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발생 즉시 생존율은 60%로 내려가게 되면서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1%씩 감소되는 만큼 조속한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사실 일리아 킴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한 달 전부터 흉통을 느꼈다고 했지만 단순히 며칠간 약을 복용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심해지는 흉통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현지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한 심장의 염증 질환인 심낭염과 흉막염만을 진단받았고 더 큰 병이 있을 수 있으나 현지 의료 수준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을 찾았고 즉시 검진한 결과 이 같은 진단을 받아 수술에 성공해 급사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연이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로 퍼져나가자 외국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서서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 전체를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K-의료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난 믿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낡은 나라이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 사연과 최근 내가 직접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에 난 만족스러웠고 아시아 최고의 권위를 누리던 일본보다 한국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기 일쑤였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난달 아버지는 뇌졸중을 일으켜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후 10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총 치료 비용은 $5,433였지만 우리는 단돈 $529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매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너무 기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괜찮습니다. 한국 의료에 저는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충수절 제술을 받았는데 이 충수절 제술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2,000나 지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000면 충분하지만 말입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응급실에 있는 3시간 동안 $3,000를 지불했어. 한국에서는 $100였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내 아내 또한 미국에서 $2,000를 지불했어. 한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좀 더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한국 시민의 모든 거주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월간 지불입니까?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들 제대로 된 적용을 받기도 어렵고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100%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의료검진을 받았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치과 진료도 그렇고 외과 진료도 그렇고 너무너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병원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청결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영어 서비스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어. 영어뿐만이 아닌 걸로 알아. 종종 불어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으니까 말이야. 나도 당신처럼 너무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나올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성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